팡하! 안녕하세요, 팡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11월 30일 패치가 이루어졌으니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패치 내용은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지나간 이벤트들이나 뭐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면 좀 활용할 만한 것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길게 가져갈 거고 얘네들이 올려놓은 글들 좀 개발자 서신 뭐 몇몇 가지 이슈거리들 종료되는 이벤트들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바로 패치 리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발자 서신 현재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들에 대한 의도와 향후 업데이트 예정사항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요번에 나온 단심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전설이나 뭐 이런 변환 이런 것들 가격을 낮추는 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얻고 못 얻고 이런 거에 대한 차이 들어가는 기회비용에 비해서 단심이 좀 더 혜자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놓았다. 결국에는 단심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붉은 보석 소모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심에서 그 전설 환수를 획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들어가는 비용이 공 하나가 더 붙어도 그 환수들을 획득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단심 이벤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거를 좀 이거 안 하면 너무 뒤처질 것 같다. 이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결국에는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혜자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한 목표나 욕심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점차점차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개선해 나간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가 내용인데 뭐 이렇게 설명은 구구절절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있었던 패치 내용들 중에 월드 컨텐츠 뭐 우리 제어리가 판단했을 때는 서버가 안정화됐다 최적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늘렸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테스트 환경이 뭐 다른가 봐요. 우리가 아는 서버나 뭐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게임으로 했는지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적화 작업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 아이폰도 그렇고 뭐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없고 홍김 현상이라든지 렉이라든지 물론 디렉터가 바뀌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고 개선이 되어봐야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2년 넘게 게임을 하면서 그런 게 개선이 되거나 나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폭, 일반, 백두산 지역의 보스들, 상자가 드랍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한해서 조금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좀 더 바뀌거나 그런 기회를 얻어갈 수 있거나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향후에 업데이트 되는 일정인데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릭터명 재사용 대기시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다음 탭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캐릭을 삭제하는 그 3위는 유지가 돼요. 근데 삭제함과 동시에 닉네임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황지훈이라는 캐릭을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지훈님 닉네임 드릴게요. 연락을 받아서 지금 이제 삭제 누릅니다. 3일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삭제함과 동시에 제가 이제 캐릭터 변경권으로 황지훈 이렇게 해서 한다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한번 짚어드릴 부분이긴 한데 탐방의 길이라는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게임 이벤트 탭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뭐 일본 탐방의 길, 용궁 탐방의 길 뭐 이렇게 있죠. 이 탐방의 길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환상에서는 첫 번째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상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안 한 지형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안정제도 주고 숫돌도 주고 영혼의 파편이나 최상급 재료들 이런 것들도 주고 뭐 어느 구간에서는 까먹지 마시고 28일 전에 이 탐방의 길들은 전부 다 완료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월 8일 업데이트 예정사항인데 이거는 영상 맨 뒷부분 상점 리뷰가 끝나고 나서 맨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30일에 이루어졌던 패치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 강화 털보의 강화 지원 출석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 탭에서 보시면 좀 밑에 쪽에 있네요. 털보의 강화 지원 출석 이벤트 이거를 받으면 우편으로 들어오고 우편에서 받으면 인벤토리에 들어오는데 그걸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 탭 맨 밑에 털보의 강화 지원 출석 이벤트라는 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출석 일수에 따라서 이런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 5일차에 9 플러스 9 강화 절대부처 선택 상자를 하나 줍니다. 이거를 직접 받으면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아이템. 근데 이게 우편에서 시간이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우편에서도 인벤토리에 있는 그 시간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일부러 보상을 안 받아봤거든요. 1회 출석을 안 받아보니까 나중에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8일 점검 전까지니까 점검 전에 이거를 보상받기 버튼 안 누르고 받지만 않은 상태에서 점검 시작 전에 받고 가지고 있다가 뭐 주간 레이드가 나올 테니까 12월 8일에 뭐 주간 레이드에 소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주간 레이드를 뭐 클리어를 하고 제작이 실패해서 쓸 데가 없다고 한다면 뭐 유물에 박아도 되고 아니면 계승할 장비 미리 제작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간은 이 이벤트 일정 동안은 소모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연장이 돼서 점검 이후에 활용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전달을 해드려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간 출석입니다. 월간 출석은 말 그대로 그냥 출석만 하면 주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것들도 14일에 주는 게 아마 막 이런 영혼의 파편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뭐 베러키 리그로 출석을 하면서 영혼의 파편은 또 교역서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21일에 출석하면 주는 추상급 환수소 환석 10개 베럭으로 돌아다니면서 까기만 해준다면 이제 환수는 어차피 공유가 되니까 하급 환수의 온도 베럭으로 들어가서 해당 환수들 먹여주면 경험치는 성장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즌 패스가 나왔습니다. 시즌 패스가 나왔는데 뭐 그냥 보상들이 그냥 안내되어 있고 시즌 패스를 사면 이 보호복을 주는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구성은 뭐 나쁘지만은 않아요. 좀 해자긴 합니다. 경익 효과인데 이건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보유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 뭐 왈수기 칭호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데 이 시즌 29 보호복을 먹었다고 해서 왈수기 칭호를 빼고 끼실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왈수기 칭호를 끼고 이거는 획득만 하셔도 보유 효과니까 적용이 돼요. 자, 다음은 게임 콘텐츠 개선해가지고 신기루동굴 젤리피 침공해가지고 보호막이 입장 해제되도록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상점 추천, 이거 솔직히 많이 거슬리지 않았어요. 상점 들어가면 여기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 드디어 없애줬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결제하다가 보면은 뭐 다른 거 결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막 정신 사납고 뭐 자꾸 지나가서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 약간 뭐 나름대로의 얘네들이 변화를 가져온 거긴 한데 불편함이 더 많았던 부분은 확실히 배제를 하고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 다음 획득 불가 환수 리스트, 이거는 그냥 환수 탭에서 보여드리자면 획득 불가 환수 이런 게 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캐릭터명 대기 시간이 없어졌다. 다섯 번째는 신기루 동굴 업적인데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데 이 축구하는 거? 야 뭐 이게 뭐야? 뭐 해봤자 그냥 영파 조금 뭐 여기 가서 이거로 외형 만드는 거 기록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부분을 업적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우승 기념을 한 개 모으기 하면은 하급 환수의 혼 100개를 주는 업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 별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오류 수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버그들이 상당히 많죠. 자, 바로 상점 리뷰를 해보죠. 상점 리뷰 요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단심 상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주차에 추가가 된 건데 1회 패키지랑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 비급 꾸러미 해서 33,000원에 2160불보를 주면서 최승급 비급 45개, 이거는 좀 해자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호환서 확정 소환상자 해서 붉은 보석 2160개에다가 수호 소환서 72개 3번 구매할 수 있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75,000원에 한번 구매할 수 있는 붉은 보석 4909개, 그 다음에 변신 소환서 50개를 줍니다. 이게 그냥 붉은 보석 수급량이 80%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심 상점에서 깡불뽀 예를 들어 그 전에 이제 33,000원짜리 상품이 나오면 1200개에다가 추가 구성 상품들이 있었는데 붉은 보석 수급량이 80% 증가했다 라고 단순하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업데이트 됐을 때 이렇게 나오길래 어? 소환석들이 있어? 그러면 1회 패키지 안 나오려나? 했지만 여지없이 나와버렸습니다. 1회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1회 패키지도 그 전달과 똑같아요. 붉은 보석 개수가 80%가 증가했다. 이는 이제 단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을 덜 가질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서 좀 붉은 보석 수급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시즌 패스도 나온 김에 1일이 돼서 시즌 패스도 33,000원에 나왔고요. 자, 상점에 대해서는 대충 살펴보았고 이제는 12월 8일 앞으로 이제 12월 8일에 이루어지는 업데이트
지금 바람의 나라 연 TV에 특별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다음 영상에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5차 승급 관련된 스킬, 이펙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좀 먼저 살펴볼게요. 태고의 보물 자동 수리 기능이 나오는데 태고의 보물이잖아요. 이거는 금전 태고는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꾸러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면은 태고의 보물이라고 따로 있고 보석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구분지어져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유령일 때도 수리가 되고, 그리고 금전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구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환경 설정을 설정해서 자동 수리 기능을 켜게 되면은 내구도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리가 되니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사성 영수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사성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알이 좋아하는 뭐 배경을 설정하고 뭐 이것저것 해준 다음에 부화 단계에서 사내 전기를 넣어서 잠재력 높은 영수로 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영역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영수에 있는 능력치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5차 승급이 나옵니다. 5차 승급 원작에서는 지옥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12월 8일에 나오고, 지금 5차 승급 스킬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긴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스킬들인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내일 이펙트랑 같이 하면서 영상에서 한번 또. 그 다음에 신규 월드보스 기룡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요일이 언제로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월화수목금 월드보스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지 아니면 주말에 긴급 미션을 또 추가를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강화 계승석을 획득할 수 있는 상식 컨텐츠라고 하니까 매일매일 가능할지도 모르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보상들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섯 번째 백두산 주간 레이드가 나오는데, 뭐 주간 레이드는 두로와 구미호의 이야기의 종착역입니다. 메인 피스 듣게 되면 두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의 끝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전개상 중요 포인트나 비주얼적인 면으로도 많은 준비를 했고, 그 전에 주간 레이드 출시했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전설 신발까지 나오고, 천부연 목걸이, 천부연 신발 이 두 가지 아이템의 능력치도 괜찮으니까 이번 주간 레이드에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좀 강조하는 부분은 스토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한번 기대하고 좀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수선 장비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가 추가되는지는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자, 자세한 12월 8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 그런 것들은 내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이번 패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